임시로서 임시로. 다 만수예요. 제가 퍼펙트나 에블리데이 버전을 하게 돼서 이프프가 끝나고 셀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아 맞아, 그거 뭐 아무튼 되나? 제가 주아랑 그 최근에 빨강 원피스 입고 찍은 틱톡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찍을 때 그 인이어를 차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빠져서 연습하는데 아, 나 옛날 거 쓰고 있어. 옛날 거 쓰고 있는데 그 전게 뽀개져서 제가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뽀개져서 새로 제작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제가 구석을 혼자 못 박았거든요. 다른 멤버들은 다 박았는데 저만 못 박았어서 오히려 아니, 너무 번거로운 상황을 벌려버렸는데 그래도 얻는 게 있답니다. 구석. 360도라고요? 또 여기 처음 서보는데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볼 수 있겠네요. 퍼펙트 나인 무대를 갑자기 뒤돌아서 그게 아프리카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시는 피어나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 맞아요. 왜냐면 홀리데이인데 저희가 멋있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선물 줘야죠. 네. 피어나에게 선물이자 좀 신나는 곡. 네. 퍼펙트 나잇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퍼펙트 나잇이 홀리데이 버전이에요. 맞아요. 저희 완전 특별하지 않나요? 특별하지 않아요? 홀리데이니까? 홀리데이 버전. 맞아요. 처음으로 공개해요. 처음으로. 어, 그러네요. 홀리데이 버전은 저 아직 처음 해봤어요.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따가 불러서신데요. 실제로 인사해주세요? 아니야. 임의로 어떻게 만들어 버린다. 이 안에 엉덩이 뭐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해. 그냥 다 꽂아서 드릴게요. 아니 네. 둘이 하필 그지? 바로 내 앞이잖아. 그래서 둘이 하는 거 보는데 아. 다들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어, 저거 먹을 기세야 지금. 크라운이랑 배틀하는 줄 알았어. 댄스 버터리. 난 중간에 배틀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마주보고 생각보다 가까워가지고. 그리고 360도라서 재밌게 그냥 맞아요.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핀봉찾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핀봉찾기 많이 객석도 가까워서 열심히 찾아볼게요. 피아나 많이 힘들었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주아 씨가 제가 이쁘쁘와 코너를 하니까 이게 옷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코나 시작할 때 만투를 입어요. 근데 어제는 다른 걸 써가지고 오늘 런스를 때 잘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네, 한국이에요. 응, 그렇게. 스킨이 나왔어요. 요렇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쉬울 것 같은데? 네. 입어봤어요. 아주 괜찮아요. 완전 가능. 완가. 오늘은 오랜만에 올 화이트 착장으로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SBS에서 흰색을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인퓨도 인가 막방 그리고 올 화이트 입고 저희 데뷔 무대 Fearless 때도 올 화이트 착장을 입고 했는데 오늘도 올 화이트 착장으로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리스 신화 같은 신화 속 여신 같기도 하고 흰색 좋아합니다. 오늘 무대도 잘 꾸셔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네? 와 주아야 너무 잘 어울려. 야 주아야 너 루돌프 보고 싶다며. 왜? 얼굴 다 어, 재밌다. 어, 야, 우리 일본 갈 때 찍을래? 어, 좋아, 좋아. 일본에서. 귀엽지 않아? 어, 완전 귀여워. 이거 다 보내주라. 여기. 나도. 틱톡하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방금 거. 그치? 아, 그거 진짜 올리고 싶네. 돈. 난 잘 안 보여. 모른다. 진짜 보여줄까? 근데 필터가 중간에 벗겨진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외계인 아니야? 어, 진짜 프리쿠라. 실제 버전. 오늘 홀리데이니까 빨간색 리본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레드카펫에. 이제 레카 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컨셉은 약간 다 올블랙이에요. 올블랙. 다크한 분위기. 맞아요. 아까는 화이트였는데 완전 반대로 레카는 또 흑백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곧 레카를 가는데요.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레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빨간색 리본을 달고 있어요. 포인트 오늘 블랙, 레드 블랙. 제일 약간 겨울 느낌이 나는 레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손이 안 눌려. 준비 완료. 이렇게 해주신다면 완벽한 밤이 될 거예요. 저희 무대 기대해주세요. 퍼펙트 나잇이 될 것이다. 모자가 이렇게 뜨니까 아직 머리띠 정도라서 아 근데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뭐 해야 돼서 조금만 또 대기시간 있으면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서 마무리하고 완성시키고 내일부터 또 일본 가야 되니까 그러려고요. 네이비색 내일은 처음 해보는데 잘 보이라고 네이비색을 골랐어요. 오늘 엘사 머리거든요. 그리고 아이엠 스페셜 할 때 붙였던 픽스를 오늘 흰색 옷 입어가지고 오늘이다 하고 다시 꺼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퍼펙트 나잇 홀리데이 버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평소에는 잘 못하는 예쁜 느낌을 하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멋있는 거 많이 하니까
오늘의 목표는 만토를 예쁘게 입는 것. 무대 위에서 이렇게 갈아입는 것, 갈아입는다기보다 옷을 체인지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돼요. 그렇지만은 의상 선생님이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요대전 퍼포먼스 컨셉이 남의 말과 편견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컨셉을 넣어서 앞에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살짝의 연기가 필요한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헤드셋을 끼고 안 들을 거다, 나는 안 들을 거야 하고 헤드셋을 집어던지고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멋있게 입은 무대를 끝내고 이제 퍼펙트 나이 홀리데이 버전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그때 이제 홀리데이에 어울리는 망토 같은 거를 이렇게 무대 위에서 입고 홀리데이 버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피아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드디어 곧 본 무대가! 무대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멤버들의 마음. 무대를 빨리 하고 싶은 멤버들의 마음. 리딩. 무대에서 이런 거 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전치료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요대전 무대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홀리데이 당일인 만큼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것도 하고 퍼펙트 나이 홀리데이 리믹스 버전도 처음으로 무대에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홀리데이를 가요대전에서 이렇게 피어나와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퍼펙트 나이 시 되셨길 바래요. 네.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